가지야, 할미 봐봐. 응. 냐옹! 하길래 제가 가지야, 이리 와. 그랬더니, 제 옆에 테이블 밑에 들어가서 저러고 있어요. 아유, 하여튼. 가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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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쩔 거야, 진짜. 엄청 뚱뚱해 보이네. 완전 벙벙하지만해. 참, 어쩔 거야. 가지. 가지 좀 전까지 계속 잤어요. 저도 소파에서 잠들고. 가지가 앵앵 거려서 제가 깼어요. 그냥 이러고 있어도 예쁘네. 그냥 이렇게 사람이 옆에 있는 것 자체를 좋아해요. 참, 어디 가시나? 우째. 또 어디 가자. 어디 가려고 그래? 응? 방에 왜 가는 거야? 나왔어? 어디? 아이고, 할미 옆에 그러고 누우려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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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할미 옆에 그렇게 가. 아이고, 또. 하품만 계속 나와요, 우리 가지는. 아이고 참, 어디 보자, 어디 가지? 응. 가지는 옆에서 이렇게만 만져줘도 너무 아마마마마미 이렇게 좋아해요. 에이, 형은 이런 거잘 찍던데 할미는 못 찍어. 가지, 눈 찡긋.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눈을 찡긋찡긋할까, 예쁘게. 가지, 어디 가려고? 왜 이렇게 방에는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불 켤까? 아유, 불 켜서 눈이 너무 밝은 화난 거 아니야? 어? 불 꺼줄까? 켤까? 어떡할까? 응? 가자. 어떡하지? 불 끌까? 불 끌까? 켤까? 어떡하지? 여기 어두운 곳에서 조용히 있고 싶어서 온 거야? 그러면 할미가 불 꺼주고 한번 꺼볼까? 눈부신 것 같으니까 한번 꺼볼게. 괜찮아? 할미 이렇게 하고 나갈까? 나가볼게. 저기서 쉬고 싶은 건가? 다시 졸려서. 그럼 거기 있어봐, 할미가. 계속 기다릴게. 안녕.
아이고, 왔어. 가자. 요거 봐봐, 요거. 응? 요거. 뭐하고 왔어? 응? 가자. 요거 봐봐. 이거 뭐야? 아이고, 떨어져. 미안해. 미안해. 할머니가 떨어뜨렸어. 야. 요거 뭘까? 가자씨. 요거 뭘까? 응? 봐봐. 가자, 봐봐. 이거 갖고 놀고 싶지 않아? 어떡할까? 가지, 뿅! 어떡하지? 가지가 봐봐. 옳지. 응, 거기서 갖고 놀아, 그냥. 응, 그래, 갖고 놀아. 응. 할머니한테 왔어? 할머니한테? 응. 아유, 거기 아니. 꼭 이렇게 좀 떨어져서 앉아요, 가지는. 그러면 할머니가 또 다가가야 되잖아, 이렇게. 응? 아이고, 이만 좋아. 많지. 오, 또, 미안해. 응? 야, 뒤로 떨어지면 어떡해. 응? 아니, 왜 껌껌한 데서 요거 맞다따비 갖고 놀길래 불을 켰거든요. 그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 켜놓고 지금 부른 거예요. 오래간만에 그 자세 본다, 가지. 저러고 앉아있으면 힘들 텐데. 야, 할매도 지금 이러고 앉아있는데 힘든데, 너 그거 힘들지 않니? 야, 뒤로 넘어가면 안 돼. 이쪽으로 와. 앞으로 조금만 당겨줘. 응? 가자. 뽀얀 거 봐. 털이 진짜 하얘요. 아이고. 아, 저런 거 보면은, 아, 목욕 한번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저렇게 하는 건지 제가 모르니까. 고양이들은 목욕 자주 하는 거안 좋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1년에 한두 번만 하면 된다 그러는 것 같은데. 할미가 너무 아는 게 없어가지고 미안하다, 가지야. 진짜 너무 아는 게 없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주는 게 가지를 위하는 것인가 그거를 모르니까 근데 또 겁나서 해줄 수도 없고 있는 것만도 또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아우 저 유연함
넌 좋겠다, 유엔에서. 할미는 완전 빳빳뻣뻣한데. 아유, 꼬리 끝까지 저렇게 핥아. 아, 제가 저런 거 보면 빗질을 해줄 때 꼬리도 해주거든요. 꼬리도 해주고, 다리도 해주고, 손도 해주고. 근데 이제 그런 곳은 얇으니까 또 이렇게 살살하게 되더라고요. 조심하게 되니까. 아유, 진짜. 어떻게 저렇게 유연할까? 어디 가셔? 어디 가셔? 할미 안 나간다. 너 다녀와라. 응? 할미 안 나가. 거기 있을 거야? 아이고, 자식. 할미 끌게. 안녕. Yeah, 올라와. 야, 요거 줄게. 야, 올라와. 나갔다가 금방 들어왔어요. 아까도 저기서 한참 저렇게 있다가 고개 철부덕해서 누워 있다가 그러고 저도 모르게 살금 나갔더라고요. 저 자리 또참 좋아해요, 가지가. 아이고, 졸립네. 가지 졸립구나. 이제 저녁 잠잘 시간이 됐구나. 응? 이제 지금 자면은 한 12시까지 잘 텐데. 응, 그러면 자. 할미도 여기 있을게. 괜히 불 켜줬나? 할미도 여기 눕는다. 너도 거기 누워서 자라. 할미 유룩하고 잘게. 알았지? 가지, 할미, 여기서 잔다. 너도 자. 어? 왜 이렇게 할미 누웠다? 어서 자. 자자. 아이고, 가지가 지금 여기 자러 올라온 거두 번째예요. 지난번에 한번 하고, 지금. 네, 제가 누워가지고, 이렇게. 핸드폰 들고 누워 있습니다. 가자, 자자. 자자. 할미도 졸립다. 어서 자자. 괜히 불을 켰나?
가지는 아무 데서나 자도 편한 건지, 이렇게 침대에서 자야지 편한 건지. 저희는 침대에서 자는 게 편하잖아요. 가지는 바구니에서 자는 게 편한 건지, 회전의자에서 자는 게 편한 건지, 캣폴로에서 자는 게 편한 건지, 거실 바닥에서 자는 게 편한 건지 제가 잘알 수가 없으니까, 뭐 물론 가지 마음대로지만. 이제 저 생각으로만 한다면, 아, 여기서 자는 게 편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드는 거죠. 가지 그렇지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미가 뭐 강요하고 싶진 않다. 어디서나 자도 좋은데, 여기서 자면은 뭐, 사랑스러운 거였지. 너가 편한지 안 편한지 내가 모르니까. 마음대로 하셔요. 또 움직이면은 제가 또 일어나서 나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잘안 움직이고 이러고서 지금 밑에 장난감 있는 거 있죠? 그거. 에이, 뭐 그럴 줄 알았어. 가지. 어디 가려고? 또 나가는 거. 아, 거기서 자게. 그래. 저기서 참잘 자요. 그리고 가지가, 제가 이제 이렇게 방에 침대에 있으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쟤는 안심이 되나 봐요. 그래서 보이는 곳에서 많이 자더라고요. 안 보이면은 엥 하고 또 와서 그러고, 보이면 또잘 자고. 저기서 잘것 같아요. 저 자리에서. 저 자리에서 자세 바꿔가면서 한참 자고, 그 다음에 바구니로 와서 자고, 그리고 이제 거실 바닥에 와서 자고. 이게 3단계. 저 자리에서 자면은 그렇게 3단계를 자주 하더라고요. 제가 안 나가면 하루 종일 그냥 가지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 가지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볼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알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나가면 또 할배한테 부탁하고 나가니까.
저게 왜 하는 걸까? 밑질도 하루에 한 번씩 해주는데. 아이, 귀여워. 그렇지, 이제 잘 준비하네. 에? 아니었어. 그만 씻으셔. 뭘 그렇게 열심히 씻으셔. 응? 어서 주무셔요, 가지씨. 어떻게 저렇게 좁은 데서 웅크리 굽는 걸 좋아할까? 희한하네. 가지 아주 희한해요. 이제 들어오면은 금방 잠들어요. 가지야, 잘자, 안녕.